사람을 놀래키게 해? 왜 왔어요? 커피나 한 잔 줘. 뭐 타러 왔냐고. 아, 할 말 있어서 왔어.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가요. 지금 그러면 그저 영화를 같이 보든가. 뭐요? 아니 지금 그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아 영화 같이 보면 될 거 아니야. 아이고 누가 영화 못 봐서 죽은 귀신이 나왔어요? 그렇게 할 일 없으면 현우나 봐요. 할머니 어디 가세요? 예, 네 할아버지한테 영화 구경이나 시켜달라고요. 할아버지 만화 영화 보러 가요. 영화? 누가 영화 보러 가자고 얼씨구나 좋다고 다른 왔을 줄 알았던 모양이지. 자, 사람을 뭘로 보고 진짜. 엄마 문도 안 잠그고 뭐해? 넌 또 왜 왔어? 네 아버지 얘기 꺼내려면 하지도 마. 엄마가 오해한 거 맞아. 시끄러. 가 가. 아버님이 그러는데 사무실에 조상무님이란 분이랑 그 아줌마랑 연결시켜주려는 거 맞대. 그리고 그날 조상무님 초상이 나서 아빠가 대신 당한 것도 맞고. 뭐? 아니 그럼 네 시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다 했단 말이야? 그럼 어떡해. 아빠는 오해라 그러고 엄마는 안 믿고. 사실 확인을 해야지. 아이고 아, 미쳤어 미쳤어. 아 그런 얘기를 왜 떠들고 다녀. 아유 정말 창피해서 아, 어떻게 살아. 그 나보고 어떡하라고. 어머니 식사하러 가시죠. 언니 어디 갔다 와? 아니 예. 커피숍 하려면 얼마나 들까? 언니 커피숍 찾으려고 그래? 아니 내가 그럴 돈이 어딨어. 그런데 어딜려서 다녀오는데 말을 안 해. 나가려고. 이 시간에? 누구랑? 영화하고 저녁이나 먹으려고. 여서 오세요. 시간 있으면 나하고 얘기 좀 할까? 아... 네. 어, 엄마! 왜 온 거야? 자네하고 저녁이나 한번 먹으려 그러는데 괜찮겠나? 아, 왜? 그게 점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요. 사장님, 오늘 처리할 일은 이 정도면 다 됐으니까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. 예? 점장님 감사합니다. 아니 무슨 사장이 점장 허락을 받아? 아니 그... 아 엄마한테 그래도 점장이고 나이도 많은데 안 그럼 미친단 말이야. 맛있게 들겠나? 아, 네. 먹어, 편하게. 아, 그래. 어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먹게. 네. 맛있다. 근데 아버님은 뭐 하시나? 아이. 엄마 무슨 호구조사 나왔어? 아니 그냥 대화 없이 밥만 먹긴 그렇잖니.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말해. 펜션을 운영하십니다. 펜션? 네 양평에서요. 어 커 엄마 아주 농원이야. 아, 그래?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. 너무 겸손할 거 없어. 그 정도면 농원이잖아. 너도 가본 거야? 아니, 다른 친구. 그러니까 동창이 가본 그러던데? 어, 영화 말로는 부모님이 다 외국에 계신다 그러던데 그럼 펜션 운영은 누가 해? 관리자 드셨다고 하지 않았어? 관리자?
아, 네. 관리자. 아. 아, 그만 좀 하면 안 돼. 아, 그래, 알았어. 미안해. 응? 들겠나? 네. 아, 네. 자. 아무래도 아주 아닌 건 아닌 것 같은데. 아니면 나 혼자 밥 먹고 놔두고 어딜 갔다 온 거예요? 미안해 여보. 식사 차려놓고 갔잖아요. 아니 어딜 간 건데? 그런 게 있습니다. 어? 야, 근데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? 없는 사실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. 조금 보완하고 부풀렸을 뿐이지. 아유, 사장님 다녀오셨습니까? 아, 죄송합니다, 점장님. 감사합니다, 점장님. 근데 아깐 연기 잘하시던데요? 나 거짓말한 거 아니야. 오늘 네가 1위 사장이었어. 아, 네. 맞아, 맞는 말이네. 웃을 일 아니다. 너희들 잘못되면 이제 내가 사기로 옴팡 뒤집어 쓰게 생겼어. 알어?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니잖아. 야, 그래도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? 이제 두 사람 책임지고 잘 돼야 내가 그나마 사는 길이다. 알겠냐? 네. 네. 어, 여보. 뭐? 아버님이? 어, 알았어. 내가 금방 갈게. 어, 진정하고 거기 그냥 그대로 있어. 어, 어. 어이구, 잘하지, 잘하네. 좀 이거 사는 아빠! 어, 무슨 일이야? 아, 장인이 돌아가셨다는데요. 좀 옷 좀 갈아입고 준비 좀 하고 가려고요. 그래? 아, 근데 아버지 여기 계세요. 아, 저 그건 알 거 없고. 자, 빨리 서둘러, 서두르고, 저, 뭐,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. 할아버지, 왜 그래요? 할아버지! 이걸 전해달라더라. 언제요? 중환자실 가기 전날 밤에.